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그냥 열 마리만 잡고 내려갈 뻔 했어요. 그래. 네. 500마리 정도 했는데. 500마리요? 야, 529마리 정도. 오늘은 그냥 요걸로. 네. 할아버지가 그러면 지금 할머니하고 결혼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83세니까 34살부터 한 50년이 넘으셨네요. 그렇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제가 점수를 많이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위는 원래 사이 사랑이란 말이 안 있어. 사위 사랑. 사이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그게 친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안 보면 그게 사랑하는 말이 안 응원하는데 볼 때는 그게 응원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자주 만나는 거야. 자주 만나는 거야. 자주 만나면 막 뭐 사주기도 싶고 또 받기도 하고 또 정이 붙고 그럼 좋아요. 앞으로 자주 다니래.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자주 오셔야죠. 자주 와야죠. 제가 자주 오는 편이죠. 자주 오셨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그거는 자주 오든 안 오든 그리 모를 때는 자주 왔다고 대답하는 거야. 왔다고 대답하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지적할 수 있는데 네. 둘이 있을 때는 그런 거 말하는 거는 바보라. 빨리 가라. 이게 한번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게임 한번 하시죠. 무슨 게임 할까요?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 해야지. 요걸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원래 그걸 봐야 작전이 되는 거야. 작전이. 가위바위보. 아, 나. 자, 알겠습니다. 아. 나 못 때리겠다. 진짜 반발이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자, 손주 사이랑 가위바위보. 자, 손주 사이 하고자. 가위바위보. 야, 이제.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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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요 그냥 가면 안 돼. 세수를 하고 와야 돼. 세수요? 세수요. 여기서 물어봐야 돼. 요 주변에 있다 이거지. 우리 앞에 다 줄서 여기서 물어봐야 돼. 나도 들어가? 응, 이리로 들어가서 물어봐야지. 장모님들에서 물어봐야지. 내가 길을 알아야지. 여긴 파출소네. 네. 파출소에 가서 물어봐? 파출소가 길 제일 잘 알지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한 75년 만에 왔다 그래 이제. 네.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쑥 찾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장모님. 행정구역에 안 나와요. 안 나오세요. 장모님이 여기 집들하신 지가 75년이 넘었는데 예. 이제 연세도 높으시고요. 우람면에 음봉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숯골에서 이렇게. 넘어간 음봉이 있어요. 음봉이라고 음봉 있어요.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 계단 3리로. 아. 계단 3리 마을 해관으로 사서 치시면 안 돼요. 계단 3리? 예. 마을이 조그마하다고 그러잖아. 길이 없어지네. 길이 없어져. 얼마나 산골이면 요새 이런 길이 있을까? 많이 이런 길이 있죠. 아니 이게 팽이나무 큰 고목이 여기네. 그러면 일로 내려가야 있는 것 같아. 이거 본 것 같다. 저기 저 큰 고목나무. 은봉이네. 은봉이야 여기 맞아. 이거 보고 기억나시는구나. 그래 알았어. 앉으세요 여기. 아우 이 나무가 나하고 같이 늙었나. 100년도 더 된 거 한. 에이 100년 넘었지 이거. 아유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돼도 무성하고 아직도 청청하고 마을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좀 감회가 깊더라고요.